수수께끼 하기 전에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계란 까야 되겠죠?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. 계란을 까야 되고 딱 깐 다음에 그 다음 냉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밤에 되니까 좀 아까 낮에 더웠을 때는 냉면이 시원한 냉면이 괜찮았는데 밤에 되니까 사실 그러네 좀. 그래도 이거 너무 오래 두면 또 탱탱 불어 터지니까 못 먹으니까. 아주 빨리빨리 먹고. 가성비 뭐 좋으니까. 지저분하니까 한번 씻어볼까? 좀 섞어서 이런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좀 넣고 좀 넣고 봅시다. 더 넣어야 되나? 더 넣어야 되겠다. 더 넣어야 되겠어. 충분히 적셔줘야지. 잘 비벼지지. 아까 한번 비볐던 거를 와사비도 좀 섞어보고 확실히 면이 좀 아까보다는 좀 덜한데 맛이 좋네.
내일은 또 응? 캘그라프 하는 날이니까 저주에 응? 강사가 전부 확정 걸려갖고 안 했죠? 보강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. 얼추리 연계되는 건지. 완전 그렇게 덥더니 밤에 되니까 좀 쌀쌀해졌네. 완전 여름 날씨. 처음에는 다들 유튜브 시작할 때 의욕적으로 시작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 옛날에 하던 사람들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면 가끔씩 몇년 동안 손을 놓고 있더라고. 점점 폐업 상태지. 몇년 동안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폐쇄되지 않나 보지, 그래도? 그걸 잘 모르겠어, 그걸.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올려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. 잘못 알고 있는 거야?
하도 복잡해갖고 어디 물어봐도 뭐 대답해주는 사람도 없고. 챗GPT한테 물어봐야 되나? 어우, 와사비. 어우, 톡 쏘네. 어우, 다 무서워. 어우. 어우, 톡 쏘네. 마셔야지. 거기 딱 덩어리가 걸려갖고 그냥 탁 쏘나. 어휴, 국물이 아까운데 이거. 딱뭐 국수나 그런 거 말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. 뭐 그래도 7,000원에 사갖고 두끼 먹었으니 뭐한 끼에 3,500원씩 먹어도 됩니까? 가성비는 뭐야 그런대로. 어우, 매장에서 벌써 배불러서 못 먹었을 거야. 야, 근데 아줌마도 넷이서 먹으러 왔더라고. 걱정이 살짝 걱정이 되던데 다 먹을 수 있나 그거? 양이 워낙 많은데. 근데 지금도 배부른데 아까 하나 그거 다 먹었으면 다못 먹었지 그거. 양이 많은 그게 많은 거야 이게. 새우짜장면. 따뜻한 거 먹어줘야 돼. 어우, 나는 찬 거하고 좀안 맞아. 체질상. 계란도 삶은 계란도 한 개 남았네. 계란찜 하려다가 귀찮아갖고 그냥. 아, 귀찮아. 뭐든지 하려 그러면. 응? 이것저것 하려 그러면 귀찮아. 그냥 대충 해서 먹지 뭐. 잠깐 하면 또 남아서 또 버리고 먹는 쓰레기 그냥 음식물 쓰레기. 하여튼 밖에서 사 먹으면 음식물 쓰레기 안 나오니까 좋긴 좋은데. 아, 나가서 먹었던 그냥 하루 이틀이지. 그때 그냥 못해 먹을 짓이야. 밖에 먹는 것도. 아. 아, 뭐 입이 심심해갖고 이거 깐내라도 사야 되는데 다 먹어갖고. 이게 한번 먹다 보니까 없으면 심심해. 뭔가 중간중간에 간식거리가 있어야 돼. 아, 벌지는 못하고 그냥 쓰기만 하니 큰일 났네. 빨리 그 5천, 응? 지금 거의 한500몇 시간 남았는데, 4천 시간 채우려면. 좋아, 좋아, 좋아. 응? 좋을 수도 있죠? 기다게. 유일하게 기댈 곳은 여기야. 내가 기댈 곳은 다만 몇 분이라도 파이프라인이 있어야지 또딴걸또 시작하니까.
아, 힘들어. 뭔가 정리를 응?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고 그래요. 아, 또 오늘도 바쁘니까 아, 좋다 꿀.